이번 집중호우가 장기화되면서 지반이 약해져 박형군의 대표적 고찰인 현등산에 왕소나무가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군악산 등산로 입구인 일주문 옆으로 수백 그루의 잣나무가 비바람에 쓰러진 상태이며 사찰 안에 다섯 그루의 왕소나무가 쓰러질 위기에 처해 극락천 등 전관 8개와 보물 현등사 동종을 비롯한 문화재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절실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현등사 주지스님의 걱정어린 목소리를 전합니다. 소나무만 좀 어떻게 좀 잘 그저 절지가 돼서 건물 전체가 다 위험한 요소니까 이 건물만 좀 이렇게 좀 잘 보존이 되면 되지요. 지금 여기 올라와서 저 벌목한다는 양반은 자기가 하겠다는데 장비가 못 올라오니까 뭘 못하는 거야. 그래서 화평군에서는 저 뒤로 와이어를 매서 뒤에 고정시켜가지고 일단 잡아매자 이렇게 좀 결론을 낸 것 같아. 근데 호촌에서 오는 양반이야 만약에 벌목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전지를 다 해야지 어떻게. 문화재 12점이잖아요. 보물 한 점에 경기도 지정문화재가 12점. 그러니까 여기 화평군의 문화재는 다 여기 있다고 봐야 되죠. 나무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쓰러졌다는 거예요. 등산으로 저 코끼리 발 쪽으로 올라가던데. 네. 그쪽으로 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게 저 산림가에서도 그 가을에나 뭐 어떤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손을 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 진로 부분이 너무 지저분하고 여기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입구서부터 저 엉망인데. 누가 오면 이제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제일 그 걱정이니까 빨리 그런 부분들을 좀 분해서 관내에서 좀 알아서 좀 이렇게 좀 정리해야지. 이게 이제 저번에 하도 그냥 그저 길이 망가져서 저 뭐 차라도 올라오게 해서 청소하고 둘이 가서 한 3시간 동안 그 땅을 메꿔놨더니 오뎅이가 피가 없는 두 번을 그래놓으니까 넉다운 돼가지고 이제는 아이고 안 된다. 지금 완전히 끝인다. 그래서 아예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제 끝난 다음에 네. 뭐 장비가 올라오든지 뭘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면 안 되네, 저것이요. 옛날 석들인데 이게 이쪽에 쳐가지고 저 화장실을 다 때려버렸잖아요. 지금 이제 계속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가지고 저쪽에 지지목으로 해서 좀 임시로 좀 이렇게 해놨어. 근데 이게 옛날 석죽이라서 문화재 쌓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아마 예산을 세워서 아마 저 올릴 거예요.